닭띠 풀이해드릴게요. 28살, 개유생, 직업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구설수가 좀 많다고 하죠.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적으로 그닥 그렇게 큰 빚은 못 보셨을 거예요. 동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트러블이 많이 있었을 거고, 연애운은 괜찮으세요. 좋아요. 인연법으로 좋은 인연, 뭐 결혼? 결혼한다. 연인 사이. 그건 좋게 보이고요. 금전운도 좋으세요. 어디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건강운도 좋으시고요. 괜찮으시고요. 26살 여자. 사업적으로 하면 사업은 좋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도 진급할 수가 있고요. 연애운은 평탄해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금전운은 좋으세요. 어디서 막못 받을 돈 있잖아요. 꿔둔 돈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금전운 좋으세요. 뭐 투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거 해도 상관없고. 근데 건강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건강운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시고. 닭띠도 삼재죠. 그렇죠. 을삼재. 그때 삼재 때는 좀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돈으로 치고 몸으로 치는 수가 많거든요. 28살이 29에 삼재가 나가잖아요. 닭띠 같은 경우는 내년에 특히나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돈은 나가고 몸으로도 많이 좀 몸수도 안 좋고. 9수에 삼재 나가는 삼재라 많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닭띠. 28살 닭띠는 신유생. 사업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새로운 동업하는 거죠. 동업을 안 했으면 좋으시겠고. 이제 막 시작할라 하시는 분 있잖아. 올해는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동업 같은 거 더더군다나 안 좋고요. 결혼은 인연법. 인연법은 좋은 인연이 들어와요. 결혼도 늦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번 연도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으세요. 인연법 좋은 인연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니까 괜찮으세요. 금전운도 금전이 따라요. 근데 삼재라고 해도 다 틀려요. 근데 금전이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남자분들, 닭띠, 신유생. 금전운도. 근데 투기나 이 닭띠는 삼재라 투기 같은 거 그런 건안 하셨으면 좋겠어. 돈은 돈인데 그쪽으로는 뭐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건강운도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그리고 40살 신유생 여자분. 사업은 괜찮으세요. 좋아요. 새로운 거뭐 사업을 하거나 뭐 같이 동업을 하거나 때려는 그 계통에 또 하나 하거나 좋으세요. 그리고 인연법,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와요. 결혼을 하시는 분 좋고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그 인연법도 좋고요. 부부 결혼하신 분들은 금술이 더 좋아지고요. 근데 금전적으로는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남의 뭐돈 빌려달라거나 그럼 안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적으로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안 좋으세요. 52살 기우생 남자분. 사업은 괜찮으세요. 뭐 투자를 하거나 사업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같고요. 뭐 하나 새로운 거 늘리셔도 좋겠고요. 인연법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사업적으로도 들어오고 인연법도 좋고 괜찮아요. 금전운도 좋으세요. 뭐 투자를 하거나 이분들은 52 남자분 이분들은 투자를 하거나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분들은 삼재라 같은 삼재 닭띠라고 해도 나이 틀리니까 건강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52요. 사업은 안 좋아요. 사업을 엔간하면 사업 벌린 사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유지, 지금 이분들은 유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연법도 들어오죠. 인연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이 사람이 맞는 인연인지, 인연법이, 뭐 남자랑 여자랑 만난다고 해서 인연법이 아니라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인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을 이렇게 좀 오래 보고, 그냥 한 번에 판단하지 말고 오래 보고 그렇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인연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거고요. 금전운은 그냥 평탄해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이분 52세 만약에 좀 형편이 된다면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건강운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64세 남자분. 사업운은 괜찮으세요. 사업운은 괜찮은데, 그뭐 동업이나 뭐 새로운 다른 거는 안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인연법도 좋으세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 유지해 가면서 보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금전은 좋으시고요. 근데 금전은 좋으신데 어디다 투기나 뭐 증권 뭐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으시겠고요. 건강운 같은 경우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64세 사업은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새로운 거 다른 걸 벌려도 좋고 동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인연법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업적으로는 좋은데 연인이나 부부나
금술이나 그쪽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다고 봐요. 금전운도 좋아요. 투기나 뭐그 증권 이거 해도 상관없고요. 이 남, 여자분들은 뭐 건강은 그냥 평탄해요. 76세. 사업은 좋지 않아요. 동업이나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안 되시는 분이 좀 계실 거예요. 인연법, 좋은 인연이 들어오잖아요. 인연법도 별로 안 좋고요. 금전운은 그저 그래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돈을 좀 아꼈었으면 쓰겠어요. 건강은 그냥 평탄해요. 그렇게 크다 나쁘게는 보이진 않고요. 76세 여자분 사업은 괜찮아요. 많이 좋으시니까 다른 사업을 하셔도 좋고 그 사업 하시는 분도 잘 되실 거고요. 인연법도 괜찮아요. 새로운 인연.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들 집에서 식구들이 뭐 손자나 손자를 낳거나 손녀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금전운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평균적이고요. 근데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여기까지 닭띠 하반기 운세였어요.